얘들아 안녕. 디투가 깨먹은 거. 어디 던져. 아니야. 아, 너 어디야? 어. 나 서울. 아 진짜? 아 누나 재수했어. 아 누나. 아, 누나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과대야. 아, 우리, 아 과대구나. 아, 우리 걔네 방송학당 같은데. 방학인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 봐줬고. 오늘 우리 프로젝트 여기 쓸게. 오늘 프로젝트는 바로 이거야. 쑥. 우리 산업 디자인 학과잖아. 산디과야. 산디과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이거. 아우! 예스! 맞아! 이거 오늘 하루 동안 대학교 합숙하면서 과연 편안한지 이렇게 우리 다른 학우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럴 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대학교 합숙을 할 거고, 진짜 대학교거든? 경북대학교! 오! 경북대! 우리 혜리가. 어, 대선배님이 여기 계셔. 디엔찬스로 빌렸어. 어, 와. 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지방 거점 대학교는 다르긴 다르네. 그 시간표를 짜야겠지. 6시간 같이 할 건데. 대학교 시작은 이제 시간표 짜는 거니까. 그치. 각자 종이 나눠줬지. 하고 싶은 거 써가지고 여기에 제출하도록. 우리 교환학생 어디였어? 교환학생? 어.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그러게. 피에르 어디였어? 피에르 어디 갔어? 피에르? 봉수? 자, 나도 써야겠다. 오늘의 대학교 합숙 시간표를 완성했습니다. 이야, 발전했네. 첫 교시 도서관 ASMR. 대학교를 바로 탐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도서관. 바로 갈 거고요. 그다음 배족구 동아리. 배족구라고 그 배족구 하러 가고요. 1시에 학식. 대학교를 아주 제대로 둘러봐. 예. 제대로 둘러봐. 그리고 2시에는 우리의 이제 연애사를 챙겨가기 때문에. 아, 우리끼리 하지. 그리고 3시에는 모르는 PPT 발표. 어수스럽다. 4시에는 앙케트 설문조사. 오늘 우리가 이 잠옷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이제 도서관 가면서 얘기할 건데, 마지막에는 이거 앙케트 설문조사까지 하는 걸로. 요즘 대학생 생각. 가로자고. 몇 시야? 도서관. 시간 바로 지금. 출발해. 시간 지금. 11시. 11시. 도서관. 시간이요. 도서관으로 가자. 갑시다. 고고고. 와. 감사합니다. 맛있다. 날씨 야. 좋다. 이거 대학교지 이게. 어떤데? 야, 아니 근데 유니폼이 이게 말이야. 아니 눈 부셔. 반짝반짝. 여기가 허옇지 않아요. 이거 봐. 하여튼 많은 곳을 잠옷을 입고 돌아다녀봤지만 대학교를 이렇게 본격 잠옷을 입고 오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낯섭니다. 이러고 도서관을 가는 게 더. 그러니까 도서관을 들어간다는 사실이 되게. 잠옷이에요, 뭐예요? 아, 잠옷이에요. 잠옷? 네, 어떤 거 같아요?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왜 잠옷을 입었어? 저희가 잠옷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잠옷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여기저기. 이상하다. 뭐 어떤 게 제일 예뻐요? 나는 자꾸 젊은 색상, 여러 걸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선보였어. 첫. 약간 긴장되더라. 그러니까. 아니,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합숙에서 잠옷 디자인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디자인들 싹 이렇게 좀 총합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샘플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입어보니까 이런 거는 와 모르겠어. 좀 보기에 좀 너무
하얀가? 너무 하얀가?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눈에 좀 익숙한 거냐, 이런 스타일. 예뻐. 가까이 보면은 이런 디자인 요소들 우리가 그때 그렸던 거 다 들어있습니다. 티투가 깨먹은 거. 우리 그 넘어가는 시기에. 요 캐릭터는 요거, 여기도 있는데, 요거 성이, 여우성이. 이거는 디투, 늑대. 아, 치타구나, 치타. 고탱이, 이거 표정 찡그린 부엉이. 이거는 소정의 펭귄. 아, 요거, 요것도 예뻐. 예쁘죠? 뭔가 눈이 편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딥스 색깔 넣어서 완전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도 만들어봤고. 여러분은 보기에 또 어떤 게 괜찮은지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여기 도서관이야. 와, 중앙. 뭐라 써 있는 거지? 해리 뭐라 써 있는 거예요? 중앙 도서관. 아, 중앙 도서관. 오, 여기다. 진짜 커. 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가자. 도서의 도서관 ASMR. 이거 쓴 사람 누구야? 잘 썼어요. 아, 그렇구나.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자, 조용히 해야 되는 이 도서관에서 뭐 독서 토론. 독서 토론. 간단하게 독서 토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최대한 같이 얘기 많이 하자. 같은 흐름으로. 저쪽에서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들리게 요 정도로 얘기할까? 그래서 뭐 하겠다고? 독서 토론 해야 되는데 조용히 말하니까 잘 안 들려서 독서 토론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일단 우리 뒤에 책이 그래도 많아. 그치. 책을 하나씩 갖고 와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좋아 좋아. 그냥 책 하나 갖고 와서 그걸로 같이 하자. 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갖고 올게. 아, 그래. 오케이. 신기하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이런. 집중해. 완전한 집중의 상태. 학교 다닐 때 도서관 많이 갔었나요? 디투가 노는 척하면서 도서관 다니는 애였어. 아 진짜? 맞아. 자기 실속 다 챙기고 노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주변에 드는 놀자 놀자. 근데 이 사람은 놀지도 않고 그냥 가면서 열심히 하지. 근데 시험 못 봐. 시험. 뭐야? 책 가져. 책 가져왔어. 세 개가 있어.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 책. 가져왔어. 나 그걸로 약간. 웃기는 건가? 당연히 웃겨야지. 당연히 웃겨야지. 열심히 하세요.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유명한 책이잖아요. 멈나돌. 시집이에요. 아 시집이에요. 네. 그래서 원율이 잘 맞죠?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네. 때밀어야 할 때, 때밀어야 할 때. 징착을 하지 않아. 아 실제로 과거 세신사분이 쓰신 거로. 아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돌려야 할 때, 계속 나아가야 할 때. 그런 이게 예.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는 도서예요. 빨간 불 보고 멈추지 않는 사람한테 꼭 멈추세요라고 하는 예언과 초록 불을 보고 핸드폰 불을 안 가는 사람한테 나아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말하자면 윤리와 법 아닙니다 교통법규. 너무나 이거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데 이건 고스토페 고냐 스토페냐 스토페. 그럼 다른 책도 예, 다음 책. 오 우와 또 뭐야 위대한 뭐야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 좋은 책이죠. 아, 저 이거 알아요. 쓰신 거. 이거 그거잖아요. 여권 만들 때 지문 찍으면 나오는 거.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네. 50년간 근무하신 분이 그죠. 잠깐만요. 그렇죠. 멈춤을 잠깐 외치다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거 위로 적게 책입니다. 마치 이거 막혀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네. 보이죠? 예.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데 예. 한 번은 멈춰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비로입니다. 심오하다. 그때를 알려주는
설명서예요. 아, 표지를 위해서 답지군요, 답지. 네. 사실 그게 아니라요. 이게 춤의 종류로 멈춤이라는 게 있어요. 멈춤이라는. 멈춤. 의견이 다르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어, 저는 이거 냄비 받침인 줄 알았는데. 아니, 디자인 예뻐서 샀어요. 막 냄비 받침. 시간 됐나? 12시인가? 아, 12시 시간 됐네요. 12시 2분 됐어. 무서워. S.M.R. 봄이 온다. 아까 그 표지에 나왔던 그 사진과 뭐, 거의 똑같은 뭐뭐야 할 때 이 교시는 이제 배족구여가지고 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운동장이 또 다양하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기 저 꽃 폈다. 저 아니, 뭐지 저 노란 거? 산수유? 매화? 매화요? 노란 매화? 매화인가? 이제 3월 4일이면은 개강인 것 같은데? 개강할 때야 딱. 와. 오, 도착. 와. 와. 아, 잠깐, 지금 무슨 비상사태? 배적구 동아리 만드신 분이 바람에 공을 안 넣어서. 바람에 공을 안 넣어. 아, 공에 바람 안 넣어. 봐. 자, 봐봐, 튀기는 거. 아, 그럼. 물리법칙 무시한 공이요.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나 차에 있는데. 아, 진짜? 차 서울에 있잖아. 차가 됐을까? 어, 그러게. 차 어딘지. 집에 있잖아. 어, 어디 간다. 그래도 어, 그 마이쭈. 마이쭈 그 익숙한 디테일. 그 뒷모습인데? 편안함과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웃어 하자마. 무려워. 아, 뭐가 무려워. 갑자기 시키면 이 정도 나오지. 이거는 진짜 이거 대박.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냥. 아, 포즈. 띵. 편안함과 보온을 한 번에 잡은 웃어 파자마. 오, 고홈. 오, 동아리를 만들기 전에 공부터 채웠어야지. 오. 공은 갖고 왔는데 과연 빠질 줄 몰랐지. 오, 본인 뱃속은 잘 확인하면서. 예, 이번 시간에는 바람 빠진 공으로 하는 파일럿입니다.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 동아리 회장 잘렸습니다. 어, 잘렸어요? 아, 예. 아, 그래도 한 시까지는 유지시켜주세요. 아, 근데 발려고 동아리 회장 하세요. 아, 발려고 동아리 회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급변. 딱 봐도 4번 타자 같으니까 시켜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빠디 파란판 위위. 어, 네. 오케이. 어,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오비대 와이비. 정말 말 그대로. 야, 오비가 간다. 깍두기. 진수, 이긴 사람이 깍두기. 네, 깍두기. 어, 그래. 깍두기 김치. 하이. 어, 뭐야? 기어내지 마. 어느 나라에 샀어? 봉수? 봉수? 깍두기. 깍두기 이긴 사람? 어, 우리 깍두기. 깍두기 뭐예요? 공수. 계속 공격. 나 오. 여기 경주 때 하려고. 와, 근데 여기 옷이 딱 남색으로 맞춰졌어. 그러게. 그리고 저 까만 모자 쓴 애가 제일 잘 던질 것 같아. 그 약간 얘가 딱 투수고 얘들이 짜발이들. 짜발이. 짜발이라니? 야, 고운 한국어 써. 아, 그래. 졸병들. 야, 너 배내 밀고 얘기하면 다야? 아, 볼래? 와, YB, let's go. 윤도현 밴드. 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플레이. 플레이. 자, 우리 팀 화이팅. 화이팅. 하나.
우리 두 우리 팀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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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이비인데? 그치? 컴온 보여줘! 보여줘! 타자. 와 갑니다. 와, 프랑스 선수죠? 투수 갑니다. 어, 자세가 되게 유용한데요? 기선제압 했다. 볼링 선수인가요? 어, 투구품이 아주 이야! 어, 아! 이야! 어, 아! 아웃! 아웃! 아니다, 이게 세이브네. 아, 그래, 아웃! 잘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코어 힘이 좋아? 갑니다! 와!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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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 안돼! 아이 큰일 났네. 우리 팀 에이스 나와 에이스. 아 내가 한번 야 2대5 간다. 오케이 에이스 간다. 2대5. 2대5다. 심으로 찬다. 화이트 끼울까? 와 자 가자. 나이스 와! 나이스. 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 큰일 날 뻔했다. 와! 잘 봤어. 줄로 성공. 야! 좀 어 뭐야? 너무지. 주니어 에이스. 자, 간다. 안 되면 번트. 안 되면 번트 해 버려. 한 저 사람. 가자. 가자. 이 사람 행위 예술가 오늘 시고 하러 온 사람인가 봐. 오 예! 와! 정말. 와! 이거 성공. 안 돼! 깍두기 김치, 렛츠고! 간다! 제발. 오! 어, 이거 아이고. 뭐야? 이야! 와! 해리! 이야! 와! 해리! 아, 나이스! 야, 돌아! 이야! 1점! 1점! 와, 너무 좋아! 야, 왜야? 뭐 하는 거야?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야! 살린다! 사장님, 보여줘! 자, 간다! 페이트! 스코어 이래. 오, 잡았다, 잡았다. 아 이거, 어, 어, 어. 아, 아웃이다. 아야. 야, 오비는 지금 수비하는 것만으로 좀 지쳐. 점수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격이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자, 아웃 시켜, 아웃 시켜. 좋아, 나 왜야 할게 왜야. 빨리 던져! 디트처럼 멋있는 거 아니면은! 간다! 와라! 오비의 저력! 나 온다 온다! 오비의 저력! 나 온다 온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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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안타만 쳐도 1점이야! 안타 맞을게! 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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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이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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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엄청 세게 차! 오케이, 좋았어. 디트는 왠지 앞에 떨어뜨릴 것 같은 이 느낌. 스트라이크! 컴온, 컴온. 오! 어, 똑같아. 우와! 우리 남자! 우리! 야, 나 날아오는 거 무서워. 아우, 아우, 시켜. 으아! 으아! 야,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망했어. 좀 봐줄까? 여기 아웃 때문에 끝나지 뭐. 아니, 좀 봐줘, 어떻게. 봐주긴 뭘 봐줘. 자, 가자. 오, 긴장. 오, 야, 잘 던지나. 나이스! 잘 던지나. 나이스! 아, 나, 나! 뛰어, 뛰어! 야, 아, 진짜. 아, 예. 자, 이제 투 아웃이야? 까비 까비 아 유서정 아우 유서정 아우 앞으로 이렇게 뒷방을 나간다 간다 어라 아 저거 이란 이란 아 엄청 세게 차 이게 오비다 이거야 간다 내가 뜬볼 할게 뜬볼 뜬볼 아이고 이거 그래서 뛰어 가가가가가 와 와우
몇 대 몇이야? 4대 1. 5대 1. 아, 4대 1. 4대 1. 아, 4대 1? 저 이동하리 안 듭니다. 야, 재밌지 않았어? 아니, 이동하리 너무 재밌자고 게임을 안 하고 죽자고 하네요. 동아리 회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냐고. 제일 진심으로 해. 지금 몇 시? 몇 시? 지금 54분. 54분. 54분? 어. 이제 슬슬 학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넘어가야겠네. 아, 그래. 아니, 어떻게 우리. 회장님, 네.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네요. 다음 다른 대학교 가게 되면 배적구 동아리 부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피치 동아리 한번 하죠. 스피치는 제가 못하는 거라서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음번엔 꼭 공에 바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학식 먹으러 갑시다. 네. 와, 학식이다! 와, 학식 너무 좋다. 어, 이름이 벌써 첨성이네. 카페테리아 첨성. 여기 경북대학교 학교 인재상이 첨성인이라고 합니다. 첨단 성 성찰 인 인성? 왜 마지막에 물음표죠? 과연 경북대 학식은 어떤 맛일지. 오. 오늘의 메뉴 역시. 아, 아쉽다. 왜? 방학이어서. 걱정이 한번 딱 준비하거든요. 영양 만점 도시락은 품절이라고 합니다. 아, 스테이크도 품절이래. 그러면 지금 이거 돈가스 종류는 다 돼요? 아, 돈가스 맞겠다. 우와, 찍어 5천 원이야? 5천 원이야? 와, 진짜 싸. 우와. 이거 4,500원이야? 와. 세 개 먹어도 되겠네. 식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싸다. 그래, 그래. 이제 셋. 5천 원. 세 개. 15,000원. 10개 시키는데 43,900원. 4,000인 줄 알고 진짜 놀랐어요. 돈가스 나왔다. 와우. 아, 식판을 들고 가야 돼. 와. 아, 이거 오랜만이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는 상어. 한번 화려하다. 순살 동심. 오.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아, 저기 라면도 끓여지고 있는 거 봐. 지지야. 나 좀 젊어지는 느낌이야. 형, 우리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학식 오니까 옛날로 돌아온 거 같아. 완전.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바이브. 지수가 아니라 남경동. 경동 동동석회. 고팅이었는데. 맛있겠다. 와, 라면 진짜 너무. 여기 먹으면 진짜 모르겠다. 다양한 돈가스들인데, 거기부터 얘기해 봐. 이거는 순살 등심 돈가스. 아, 순살 등심. 이거는? 고구마 돈가스. 아, 고구마. 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라면 한번 해 먹어봐야지. 완전 꼬들꼬들. 뜨겁겠다, 뜨겁겠다, 뜨겁겠다. 우와. 그러게. 우와, 잘 먹는다, 우와. 와, 너무 기분 좋은 맛이다. 너무 기분 좋은 맛이다. 침 막 나와. 그러니까. 나도 좀 먹어야겠어. 먹어줘. 이야. 진짜 혜리가 잘 먹긴 해. 진짜 맛있다. 처음 개강해서 학교 오면은 학식 매일매일 메뉴 바뀌잖아. 완전히 다 알 때까지. 그거 정복하는 맛 재미가 있는데. 와우. 오! 뜨거. 찜질방 학습에 나왔던 장면이다. 먹장과 먹장에게서 배우고 있는 먹장주님. 국물까지. 국물까지 먹어준다. 뜨거웠다 지금. 진짜 뜨거워. 뭐. 진짜 뜨거. 아, 정말 맛있게 먹는다. 차려, 오케이. 오. 와, 진짜. 완전 꼬들꼬들. 와, 진짜 뜨거워. 엄청 뜨거워. 와,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 수가 있지? 뜨거. 아, 정말 쪄. 진짜 뜨거워. 나 학교 다닐 때 학식 먹기 싫어했는데. 왜요? 질린다고.
진짜? 진짜? 근데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는 약간 좀 막 먹지 않아? 처음엔 좀 먹다가 먹고 먹으면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맞아, 연차가 쌓이면서 그게 좀 달라지긴 해. 근데 여기도 진짜 싸다. 4,500원 막 이래. 그러네. 우리 때 막 3,200원 막 이러잖아. 맞아, 3,000원대. 근데 그때 맥도날드도 3,000 얼마였잖아. 맞네. 맥도날드 가격은 지금 만 원을 올랐는데 이 학식은 계속 비슷한 와, 거니까 그래? 이건 진짜 싼 거야. 대박이다. 아, 맛있다. 아, 따 살겠네. 배고팠어. 와, 근데 패시브한 돈마탱이야. 그러면 아니면 왕전 그거지? 모든 것 하나 시켰어 왕전. 다 먹었어 말하는 거. 그냥 시켜. 나도 비쌌어. 와, 어 뒤쪽 와. 먹던 거도 대학생이 된 느낌. 대학생 때는 근데 제가 학식 먹고 이러면 배고픈데. 새로 나만 이거지. 이번 시간 미팅 일정인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카메라 두 대 중에 한 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쪽 화면밖에 없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미팅 시간. 아, 왜 다들 안 오지? 어, 왔어? 일찍 왔네? 응. 어, 너 근데 너 여자친구 생겨서 이제 안 온다 하지 않았었어? 여긴 다른 세계관. 당연히 다른 세계관이지. 당연히 다른 세계관.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안 하세요? 아, 주문 예. 아, 저희 그 자몽 에이드. 자몽 에이드, 네, 자몽 에이드로 알겠습니다. 왜 앉으세요? 우선 저도 미팅 나와서. 이거 주문 안 하시는지 물어본 거였어요.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수술실 맞아요? 아, 미팅 나오신 분 맞죠? 아, 네. 네. 아, 맞네, 맞네. 어, 뭐야, 일전에. 아, 진짜. 아, 오세요. 아,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내가 말씀드렸던 어. 그 감옥.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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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이게 뭐야? 오케이. 자, 어, 어, 얼른 와서. 얼른 와서. 어, 되게 반가운 거 같다. 우리가 미팅하는 거야.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주선했던 이번에 주선자. 아, 주선자. 아, 우리 5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더 오실 거예요. 아, 오시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간호학과. 아, 혹시 돌을 아세요? 예? 아니에요. 아, 조크. 조크하거나 조크. 조크, 조크. 아이스. 아, 약간 아, 개그 담당이신가 보구나. 여기가 간호학과라고요? 모르겠네요. 무슨 학과시죠? 아니 저희 띰틀학과. 아, 띠틀학과. 그래서 자꾸 대화가 자꾸 띠틀인데 자꾸 넘어가요. 저희는 띠틀학과인데 여기는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요? 꾹과? 꾹과? 예. 저희 꾹꾹과과예요. 꾹꾹과과. 줄여서 꾹과과. 다 같은 학과세요? 아니 같은 학과. 띠틀학과야 우리. 동기야. 나 처음 봤는데. 야, 네 학교도 나오고 그래라. 띠틀할 때가 나오자. 자몽 에이드 언제 나와요? 자몽 에이드 이제 시키면 됐지. 아, 왜 반말이세요? 반말하고 그러는 거야, 미팅에서. 어, 아, 그럼 우리 이제 말끔하게 하자. 말끔하게 하자. 다들 뭐 87년생이지? 87 맞아, 87. 이렇게 미팅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네. 근데 왜 교수님이랑 같이 나온 거야? 아, 뭐 아, 통성명이라도 뭐. 통성명.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해볼까? 아, 봉주. 아, 저는 유학온 피에르라고 해요. 아, 유학생이구나. 교환학생. 아, 교환학생. Exchange student? 예. Yeah. 저는 고태원이라고 합니다. 고태원? 예. 내자예요? 고태원, 예. 네, 저는 이제 막 신입생 된. 네. 막 신입생이요? 네, 막 신입생. 네. 황슬기라고 합니다. 네. 막. 황슬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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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구나. 슬기. 아, 저는 그 꾹꾹과과 이번에 주선하게 된 꾹과라고 합니다. 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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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랑 학과랑 되게 비슷해. 네, 운명 같은 그런 느낌?
아 저는 띵트학과에서 에이스고요. 저는 주로 뛰는 역할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뭐 연애를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나오고 싶어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나왔어요. 띵트학과 킹카 맞지? 어떻게 알았지? 아, 미쳤다. 저도 꾸꾸까까 꾸까 친구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 혼. 저는 띵트학과 부 띵틀 맡고 있는 네 소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뛰는 역할이고 띵틀 역할인 거야? 이렇게 주로 이제 숙이는 역할. 주 전공이 좀 다르구나. 띵틀 잘 못 뛰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거 할까? 우리 약간 뭐 첫인상 찍기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매치 되면은 잘 바꿔 잘 바꿔가지고 섞어서 안고 좀 이렇게 좋다 좋다 첫인상 매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거 너 미팅 처음 나왔니?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요 목소리 뭐야? 갑자기 프랑스 불어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난 너가 좋아. 아 지금 좀. 아니 우리 미팅할 생각이 있는 거 맞아? 미팅 거 아니야? 그럼 뭐 한번 바꿔볼까? 바꿔보자. 자리도 바꿔. 2분 남았어. 그럼 이제 최종 투표할까? 아니 그 소지품 하나씩 가져와. 아, 미팅에서 뭐야? 소지품 이제 꺼내서 이제 딱 소지품 골라가지고 짝짝짓기 하는 거거든. 짝짝짓기 하고 매칭이 되는 거거든. 짝 매칭을 하는 거거든. 해볼까? 그래 오늘 데이트 하는 사람. 최종 커플 딱 매칭 되면 이제 인사하고 퇴장하면 돼. 아 좋다 좋다. 자 보지 말고 너. 아 뜨거. 뭐 이렇게 덜그덕거려. 누가 틀림없네. 다 비슷한 게 들어가 있네. 여기서 또.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골라서. 그래 자기 거 제외하고 뽑으면 되잖아. 오케이. 내가 먼저 뽑아도 될까? 누군지 그래? 모르지만 좀 몸이 병약한 거 같아. 누구야? 나야. 그래. 팔짱 끼고 퇴장해줘. 가자. 앞에 카페로 가자. 그래. 자 이거 들고 나가. 그래. 내가 한번 골라볼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네. 아 그거. 나 이게 지금 필요해가지고. 누구야? 다시? 나야. 뭐야? 이건 내 거였어. 이게 뭐야? 이거 고체치약. 우리 둘이 필요한 게 니즈가 맞았네. 나 가자. 나 이거. 그럼 나 이거. 그럼 나 이거네.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이거 내 거. 우리 셋이 나가자. PC방에 갈까? 참이슬? 포츠치는데 왜 안 나가? 아이고야 발표 준비. 아니 발표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발표 준비인지 몰랐어요. 진짜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무슨 주제는 뭔지 아세요? 주제 한번 봐야죠. 뭐야? PPT는 잘 준비됐다고 하니까 나가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에이플 받을 수 있게. 진짜요? 해볼게요. 에이플? 에이플. 에이플로 에이플. 잘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네. 둘, 셋. 안녕하십니까. 고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학생 시절 때 만들어 놓은 PPT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기백으로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T 고태원 발표 고태원 뭐냐 PPT D2 뭐야 이게 PR 자기 PR의 시대 PR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고태훈입니다. 와 남경동 항구가 제 이름을 빼먹었습니다. 자 먼저
What is PR? What is PR? PR이 무엇이냐? Public relationship. 이 공공의 이 관계라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발표 진행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는 이만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고 공중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관계. 네. 어떻게 PR을 잘할 것이냐? 먼저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 문화란 자 문제입니다. 아, 문제였어. 자, 이 다섯 가지 보기 중에 기업 문화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김성이 김성. 기업 문화는 뭐니 뭐니 해도 보상과 포상이겠죠. 자, 정답은 커스터머였습니다. 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거였구나. 죽은 시문지였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그 고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이제 고객 PR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황슬기 학생? 네네. 커스터머 전략은 세 가지 보기 중에 어떤 게 커스터머 전략일까요? 뭐 고객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풀 전략 아닐까요? 풀 전략.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이게 아닌. 잠깐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끌어내려. 끌어내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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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로 나가세요. 야 저기로 나가. 이게 보기가 달렸어.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니 문제가 있나. 아니. 먼저 첫 번째 1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남경동 1조? 김성희 조. 야, 우리 조. 발표자는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이팅. 예. 아, 안녕하십니까. 1조 남경동 김성희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뭐야? 뭐 가발이 바뀌어주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 멋지지 않나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아, 저희 예. 오늘 그 패션 디자인 관련 아니었나요? 아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뒤에 되거든요. 아, 이게 아 죄송합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해버렸는데 인생 디자인. 네 인생 아, 디자인. 네, 맞아요. 맞아요. 와우. 자, 넘겨주시고요. 네. 아. 아, 이거.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산망이신데, 일단 먼저 저희 가족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네. 저희 엄마고요. 언니들, 오빠입니다. 저는 막내고요. 네. 보기 좋지 않나요? 네. 잘 맞죠? 네. 다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니까.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같네요. 좀 미리미리. 미리미리 지어서 이름이 다 미리입니다. 예, 다 같이. 이게 내용도 지금 똑같아요. 한 마음이네.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삼박을 응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노후 인생 디자인에 저희가 모두 같은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저희가 우유니 사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같이 손잡고 이게 저거든요. 저 어렸을 때 사진. 축하해. 잔을 들어주세요. 사람을 보시면 잔이 있을 거예요. 잔이 있어. 네. 언제 이런 거 또 준비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배. 완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김미리 화이팅. 너무 좋은 발표였다. 김미리 준비를 많이 했겠네. 시간이 많이. 제 그 발표를 맡은 남경동이고요. 네. 오. 오. A shopping district in Seoul. 저희 서울의대 패션.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 가운데 저기. 아,
이거요? 예, 그거 혹시 불펌 네. 자료 아닌가요? 아, 불펌 자료가 아니라 예. 인스타그 같은 거였는데 아, 캐치 좋았습니다. 1점. 아, 1점. 어, 1점 얻었어, 우리. 아, 부럽다. 아, 점수 준 줄 몰랐는데. 그렇게. 교수님이 아니지 않아, 근데. 예. 네,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좀 흔히 타이밍을 생각해가지고 자 등등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어. 아 영어. 아 English, English study. 아 English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인사동, you know 인사동. 예. 인사동 뭐 best place죠. 예. 한국에서 쇼핑하기 좋은 곳. 네. 다음. 아, 우리가 알아서 읽는 그런 PPT인가요? 인사동 특징이 있죠. 이제 그 간판 같은 것들이 한글로 어... 스타벅스,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집중해서 틀어질 뻔했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 재치있다.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죠? 이거 PPT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아... 전파사도 있고, 순대국집도 있고, 해장국집도 있고 저희 수업 시간이 3분 남았어. 3분 남아가지고요. 아 예예. 예. 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트랜스파 어야 이자카야 이런 거 있습니다. 예. 큰 옷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2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원 유서정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같이 발표 자료 준비했고요. 네, 제가 먼저 PPT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색깔부터 봐요. 오! 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유학생분들 영어 디자인을 오.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예쁘죠? 왜 PPT 내용에 대한 설명만 자꾸 생략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다음이요. 좋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는 한국인용 디자인. 이상해요. 이상한 발표야. 넘겨주세요. 예쁘죠? 디자인. 아니 디자인 진짜 그냥 예쁘다. 네모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곡 있는 네모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 장학금도 드리고 있거든요. 장학금이 비어있는데요. 얼마죠? 장학금이? 무한이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넘겨주세요. 예쁘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독창적이네. 고생했어. 저희가 그 이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저희가 그 미리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성별 통계입니다. 저기 질문 있는데 예. 저 20%는 뭐죠? 20%는 무응답입니다. 지나가던 강아지한테도 했고요. 알파카, 귀뚜라미. 모집단이 굉장히 좋네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고요. 응답 중에 50% 이상은 주 2회 이상 이용한다. 아, 많이 졸리신가요? 하품을. 감사합니다. 네. 네, 코믹월드란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행사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행사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 황슬기입니다. 네. PPT 준비해주세요. 아니. 저 사진은 뭔가요? 아, 네. 이 사람을 형상숭배합니다. 아, 저 준비됐네요. 저는 뉴미디어 확산가 UCC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되게 핫한 UCC. UCC요? 아, 네, 요즘 가장 핫한 UCC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인지 뭔지 되게. UCC란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아까 그 고태원 학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구나 막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렸어요. 와, 몰랐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어.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팔로 나오겠어. 다음 보여주세요.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을 것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냥 유시 씨를 잘 만들어 보자 라는 내용의 발표.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네요. 유시 씨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어쨌든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죠. 열심히 해보자. 아, 유시 씨를? 유시 씨를. 이상으로 5교시 발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엄청 오버됐어. 엄청 오버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은 네. 앙케트 조사. 앙케트 조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저희가 이거 디자인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아 약간 의상 디자인 학과 같은 거지. 이제 졸작입니다. 졸작. 졸작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투표 받아보려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일곱 가지의 잠옷 디자인을 예. 다 출시할 순 없어요. 왜죠? 저희는 그래도 판매 이득을 좀 이득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니까. 그렇구나. 일곱 가지 중에서 가장 네. 좀 이쁜 걸로 네. 만들고 싶어서 이왕 만드는 거 가장 이쁜 걸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하나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돈 되게 많이 들었어. 하여튼 이거를 다 만들기는 어렵고 이 중에서 디자인 하나. 예. Yeah. 혹은 두 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앙케트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봐봐. 학생들이 갑자기 주변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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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학생들이세요? 네. 와. 혹시 저희 뭐 하나 여쭤봐도 괜찮은가요? 바쁘세요? 아, 미션 중이에요? 미션 중이에요? 저희랑 어떤 미션이에요? 혹시 저희가 이게 직접 만든 잠옷이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디자인이 좀 제일 예쁜 것 같은지 이 중에서 거의 하나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여기서부터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자, 1번. 5명. 5명. 저기 뭐 체크한다. 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매력적인.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3번. 3번. 자, 그리고 여기 4번. 버섯. 4번 하나. 그리고 자, 5번. 셋. 자, 그리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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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 환자복 아니고요. 7번. 네, 총 11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필요하신 거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대학생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되세요. 입학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이사면 05년생인가? 05? 그럴걸? 와. 06학번이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 한 바퀴 돌았네. 와, 진짜? 진짜 잘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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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아. 안녕하세요. 민정아. 저를 아세요? 민정이 아니죠? 무슨 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와도 괜찮아요? 저희랑. 와, 경북대학생이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니, 책을 네 권이나 빌려가지고 가시네. 진정한 내 학생. 아니, 경북대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 맞아요. 감사해요. 갑자기 뜻밖의 학교에서 우리를 만나죠. 너무 신기하다. 본인이라면 어떤 걸 사겠다? 이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확실히 그러게. 오케이. 소중한 한 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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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선생님 인터넷에 많은데. 일단 그 계속 모집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층 아닌 30대 이상으로도 한번 또 여쭤봐요. 고양이도 막 지나다니던데. 아, 고양이도 좀 물어보자.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그 저희가 잠옷 디자인을 어떤 잠옷 디자인이 제일 괜찮은지 그런 거 투표 한번 받아보고 있는데 하나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봤을 때 계절에 따라 그런데 네. 네. 이 색깔은 조금 겨울에 아 겨울용 여기 하얀색 위주는 봄 여름으로 오, 아, 좀 시원하게 여기 시원하게 봄 여름 그러니까 그런데 되네요. 이렇게 그런데 라인이 네. 여기에 흰색 라인이 여기에 네네네네네 괜찮아. 포인트가 요 포인트 아, 이게 좀 더 눈에 띄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구나. 다른 색깔은 다 그렇게 네, 다른 옷들에 비해 이게 좀 더 이렇게 띄는구나. 그렇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요? 인터뷰. 나오고 싶어요. 아 그래 나왔어. 그러면 인터뷰. 영문과? 네 영문과 영어 해나갈까? 와 학회장. 어 학회장. 우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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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앙케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참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 하나만요? 네, 각자. 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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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본인이라면 어떤 걸? 어떤 걸? 자, 이거. 오, 세. 자, 체크 체크. 오. 이거. 오, 네이비 네이비. 체크 체크. 저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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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다른 거 아니야? 저 저도 이거요. 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났네. 오. 사람 상관없어. 아 혹시 이걸 이 디자인으로 바꾸실 분? 어,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 센스. 이유를 한번 말해 줄 수 있어요? 이 디자인. 선명하고 캐릭터가 커서. 그렇구나. 정확한 포인트만 여기는 하나씩만 보이는데 여기는 다양한 캐릭터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더 귀엽다. 아. 경복대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네. 경복대 자랑은 일단 이렇게 착하고 분위기 좋은 영어 영문학과가 아닐까. 25년도 모집 많이 많이 찾아왔어요. 좀 새내기들 학생이 빨리 나와. 괜찮았다.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다 있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재밌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걸으면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진짜 이게 대학교를 그치. 느끼는 느낌이 훨씬 많이 나더라고. 나는 아까 제일 재밌었던 게 정말 그 식판 받고 해리 얼굴을 보는데 바로 오슬기 형! 아니 오슬기 형 우리 한 10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 완전 박해둬버리는. 너무 신기한 경험. 몸이 기억하는 거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 30분 정도 오버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시작한 도서관 탐방부터 마지막 앙케트 조사까지 설문조사까지 합숙 잘 마쳤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오늘의 이 장소를 호반우. 이렇게 도와준 경북대학교의 마스코트 호반우. 직소까지 우수와 함께한 직소까지 함께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합숙 여기서 끝! 땡! 뚜루뚜뚜뚜뚜뚜루 우소! 예! 잘 있어! 다음에 봐요!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다른 대학교 나무. 아, 어딘가. 어디 학생회 나무.